수염 좀 자를까요? 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요한 느낌 나게 일부러 수염 기르고 있는데 지금이 거지존이라서 여러분들도 장발 머리 해본 사람 알 거야. 거지존일 때 참아야 그 다음이 멋있는 느낌이 나와. 이때 아 나 못 참겠어 하고 밀어버리면 변요한 미스터 선샤인 변요한이 안 나와요. 지금 여기서 어우 면상? 야 이 새끼야 어우라는 감탄사를 왜 붙여? 면도하고 오면 5만원. 면도하고 오면 5만원이야? 회장님이시네? 아이 착해요. 와! 와! 1, 2, 3, 4 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. 까만 자키라. 두 판 이기면 에메랄드거든. 더 이상 이 똥통 이 똥꾸랑내 뒤지게 나는 플레이에서 나 이제 못 있겠어. 나 이제 역해. 기생충 영화 봤죠?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고유의 그 냄새가 나 냄새. 나 이 냄새 못 버티겠어. 이렇게 플레이메이킹. 나는 플레이메이커야. 사람들이 나를 플레이메이커라고 부르는 이유?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악질 상황에서든 만드니까 뭐를? 플레이를. 박수! 박수! 나 오늘 에메랄드 3까지 진짜 빡겜할 거니까 게임 도중에 나 긁는다. 비판은 괜찮아. 비난한다. 뒤져요 오늘은. 내가 오늘 결의에 차가지고 티셔츠도 명품 입었어요. 리 티셔츠. 이거 무신사에서 비싼 거 알죠? 오늘 명품 치장했으니까 티어도 명품으로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요. 이거 비싼 거예요. 리 비싼 거예요. 그냥 일반 티셔츠가 만약에 만 원이면 이거 리 하나 들어갔다고 막 3만 원하고 4만 원하고 그래요. 그래도 홍대나 건대 헌팅포차 이런 데 갈 때 이런 거 입어줘야지 그나마 좀 가오가 살지. 그냥 무지티 입고 가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. 프레스티지. 예, 프레스티지 노준호예요. 자, 프레스티지 노준호 스킨 보여드릴게요. 오늘 풀샷. 프레스티지 노준호 리. 어, 리 티셔츠. 착샷 감상하세요. 착샷. 그리고 바지 도떼기 시장에서 그냥 건져온 거예요. 바지는 이거. 예 산악회 바지. 예, 제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이 좀 실증나고 이럴 때 등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장난이고 이거 근데 소폭 걸렸네. 아 이걸 들었네. 1레벨 2를 찍었네. 잠깐만 딸깍 보이는데? 후에이! 나 탑의 왕! 탑킹이야! 위치가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보자. 이거 그냥 편하게 먹게 해주면 안 되거든? 문 나왔다. 그냥 바로 뛰면 돼. 아, 위치가 키면 돼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턴 쓰게 해주고 디에고가 나한테 또 올 거거든요? 왔다. 필 쓰겠다. 아, 이거는 갱차이 외치면 안 돼. 정글차이 외치면 안 되고 이건 애당초에 내가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2대1로 해야 되는 게 내 임무기 때문에. 진짜 이거는 탑페인 하면서 정글차이 외친 애들이 제일 혐오스러워요 나는. 오케이 3타 때려주고 아 진짜 벽궁이 왜 안 돼? 벽궁 왜 안 돼? 아 근데 걔 아예 안 오는 건 좀 에반데 왜 안 오는 거야? 아 저렇게 그냥 대놓고 믿는데 그냥 진짜 한 번을 하나. 너가 쓰러지는지 내가 쓰러지는지 해보자. 누가 쓰러지는지 해봐. 자신 있으면 들어와.
아 이 새끼 존나 라인가 싸가지없게 하네. 나 집 갈 생각했어. 꺼져. 너 못 가. 못 가. 어 못 가. 못 가. 어 못 가. 이거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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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봐달라고. 아씨. 전력 쳐 그냥 그럼. 아. 아, 다이아나 끄라트 새끼야. 그냥 갱 오랄 땐 오라고. 아 씨. 갱도 하나 갱도 하나 딴 라인도 하고 0킬 1대 수청하고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. 탑 베인 하면서 정글 차이 외친 애들이 제일 혐오스러워요 나는. 아 이빨 새끼. 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아 디도스 공격. 아 여러분 그 배팅 사이트 확인해주세요. 저 지금 이기는 거 역배 떴나요? 디도스 걸렸나 진짜로. 근데 디도스 걸린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채팅도 잘 쳐. 아 이걸 맞아? 이걸 맞는다고? 아니 근데 좀 억가도 적당해야 재밌는데 이게 억가가. 그냥 네가 못하는 거야. 피지컬 딸리고 라인전도 더럽게 못해. 사이온 견제 다쳐 맞는 협곡에 똥싸게 꾸직꾸직 부다다다 시원하게 싸네. 비에고 갱 그 정도 다 받아냈으면 나도 1인분 한 거야. 이 새끼 악질이네 이거. 이렇게 기회주의처럼 살아나 진짜 평생. 너 이 판은 이길 수 있어 네가. 근데 절대 너 티어 못 올려. 그런 식이면 네 진심이야. 선배로서 말하는 거야 내가. 절대 못 올려요. 저렇게 피지컬 그냥 안 하고 저런 식으로만 절대. 아 저게 어떻게 안 죽어? 아 쉴드가 있었구나. 첫 개 왔어 이 새끼. 첫 개. 이 새끼 27분에 첫 개 왔다고. 첫 킬이야. 이 새끼 뭐 파크루도 아니고 파크루 장인도 아니고 이 새끼는 뭐 하는 거 없이. 야 나 탈로린 탑에 온 거 한 번도 못 봤어. 바텀에도 안 갔어. 야 진짜 남탓하는 거 싫어해요. 남탓 안 하고 싶어. 남탓하면 티어 안 오르니까.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새끼가 나랑 1대1을 경쟁하려 하네. 뭐야 너 깝치지마. 어쩌면 이게 피지컬이라고 불리는 거야. 이거 피지컬 봤어요 방금? 방금 나노무빙 디지컬 피지컬 봤어요? 나노무빙 그거 다이아 이상만 보였을 텐데 봤어요? 예? 방금 나노무빙 피지컬 본 사람들은 내 베인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 봤을 거야. 못 봤어요? 오케이 님들 티어 확인. 이게 피지컬이라고 불리는 거야. 이거 피지컬 봤어요 방금? 어 사이언 왔다 왔다 왔다. 오케이 확인하게 확인. 안 죽어 이런 걸로. 궁 쓰지 않는 이상 안 죽어. 연병들 하는데? 아 좀 아 이렇게 미친 드립을 해줬으면 좀 뭐 옆에서 골 좀 넣어줘. 아 팀에 메시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해 진짜. 아야 씨야 쥐라고 씨야. 뭐야 이거. 이 새끼 운전 왜 이렇게 잘해? 아 이 새끼 헬퍼 아니야? 아니 운전을 어떻게 저기서 45도로 꺾어 어떻게? 안 되는 것 같은데 치죠. 아 이거 왜 이걸 계속. 나만 프리딜 구도 넣게 해주면 진짜 우리가 한타에서 질 수가 없어. 나만 프리딜 구도 넣게 해줘. 미드 나이스 미드 나이스. 나 가고 있어 여기 아지르 조심. 여기 아지르 조심. 아지르를 역으로
피지컬에서 안 돼! 피지컬에서 안 돼! 그 누구도 안 돼! 이티와이션! 나한테 구도만 진짜 만들어줘. 내가 쓸어버릴게 그냥 다. 이건 나 대리 없어서 이쪽 합류해야 돼. 아니면 안 돼. 진격해라! 진격해라! 억가 중주를 위하여 화살 속공 준비! 발포! 와 진짜 개지렸다 방금. 마지막 할 때 미친 베인 무브먼트 봤어요? 완벽한 프리델 구도 만드는 거 봤냐고요. 이게 마스터예요. 이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노준호의 피지컬이라고요. 베인이 이 게임에서 한 게 뭐냐고요? 미신이에요? 오늘의 교훈은 뭐예요? 전판? 전판을 통해서 깨달았죠.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. 저래는요 루저만 치는 거예요. 포기하지 마요. 이 판도 제가 라인전 초반에 힘들 수 있어요. 정말 암울할 수 있어 분위기가. 근데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. 중간에 치자고 했다고요.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었잖아. 쳤으면 안 됐잖아. 뭐야 잠깐만 와줄 수 있나? 아 저 새끼 방풀이다. 아 방풀이 좆된다. 아, 제가 이런 말 하면 공인으로서 안 되긴 하는데 죽었으면 좋겠어요. 잡았나? 아 근데 Q가 너무 길게 남았다. 이거는 못 잡겠다. 아 열받네. 아 포기하지 말자. 아 포기하지 말자. 너 방송 포기하지 마. 지금 끄고 싶은 거 알아. 나도 네 심정 알아. 100번 이해해. 근데 포기하지 마 절대. 잡을만 할 것 같은데 이래도? 어차피 정글 미드 쪽이고. 이게 피지컬이야. 아 피지컬 어려운 거 없어. 위기의 상황 절체절망의 순간에 브랜드 다운은 무브먼트. 우린 그걸 피지컬이라고 불러. 우린 그걸 노르 나를 당해 노준호라고 부르고. 방풀 백날에 저격 백날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. 나이스 바이 나이스 갱타임 완벽했어. 제 텔도 없어가지고 이거 타고 깨겠는데. 지금 뛴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빠른 귀환이라서 걸어야 될 듯? 우리가? 닥쳐 이 X발친 새끼야. 넌 바로 변해줄게. 쓰레기 같은 개 벌레 같은 불순문자 X발라마. 이 쓰레기 새끼야. 누군가 목표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걸 비난하지 마 이 쓰레기 새끼야. 아 근데 이거 용 맞아 이게? 우리 지금 아니 그냥 이 용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. 바론인데? 아 아니 준호야 유튜브 뷰봇이니 네 뷰봇입니다. 예 다들 생체 뷰봇이에요. 이렇게 보는데 후원이 안 터지잖아요. 그러니까 생체 뷰봇이에요. 다 뷰봇입니다. 예
준호 형 안쓰럽긴 하더라. 1000원짜리 3일간 몇 번 던져주니 열혈이더라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. 제가 지금 아프리카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. 예. 막타만 쳐. 막타만 치라고. 막타 치는 거 안 돼 이거? 나이스. 나이스. 이번 타고는 안 준다 이건가? 이번 타고는 안 준다 이거야? 너 죽었는데? 죽었는데? 오케이. 졸지마 이 새끼야. 키 안 커 임마. 잠깐만 나 궁이 아니 궁 만화가 아 나 궁 만화 죽어 이 씹자식아. 싸가지 없는 애니비야. 서포트즈 자꾸 아까부터 나대고 있어. 어쩔 건데? 니들이 어쩔 건데? 내 노인 앞에서 어쩔 건데? 숭배해 그냥 머리 조아려. 유튜버 중에 제일 내가 제일 잘해. 아 재능이 없다. 야 살다 살다 롤에 재능이 없다는 얘기도 듣네. 아이러니해 아이러니해. 재능이 없다라. 그 재능이 뭔지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. 너희들이 내 재능을 의심한 순간 난 이걸 안 꺼낼 수 없어. 내가 진짜 재능 없는 사람인지 이 판 보고 평가해봐. 아... 글쎄걸.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못 가지. 상대가 난데. 요네들 자클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쟤보다 라인전 잘해. 피지컬 좋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겼어. 쟤가 플레이하는 거를 내가 미루어 봤을 때 내가 더 잘생겼을 확률 높아. 그러니까 너가 꿀릴 건 아무것도 없어. 노준호 니 플레이에 집중해. 아 짜증나네. 아 그냥 X같은 킨드 새끼는 X남이 0킬 0대시야. 뭐라도 좀 해! 아 뭐야? 아 그만해라. 아. 아 뭐야 이거 또. 내가 못한다는 소리 한마디만 해봐. 죽여버릴 거니까.
뭐야 이거 씨발. 꺼져 씨. 보정 사진 씨. 팀이 행복하다면 난 됐어. 원래 에이스란 역할이 고독한 거예요. 집중 견제 당하고도 억울함을 토로해서는 안 돼. 슬램덩크에서도 서태웅한테 수비마크가 3-4명씩 붙죠. 그건 당연한 거라고.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팀을 위해서 공간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, 그걸 우린 에이스라고 하죠. 이 정도면 에이스 모습 보여줬나? 다음엔 두 명 더 데리고 와라. 너희 두 명은 안 되니까. 대리 없긴 한데 조금 불안한데? 자크한테 원콤도 다 원콤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. 그냥 바로 빨리 치면 안 되나? 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안 친다고? 이걸 안 친다고? 와 대단하다. 이건 개바 아니야? 어 근데 킨트 존나 잘 컸. 강백호 너냐? 너의 판단 내가 존중하마. 너만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. 그래 강백호! 나 서태웅! 널 믿고 있었어. 아 잠깐만, 아 난 그냥 빠지는 거였는데? 아이 정대만 너의 선택 나도 존중하지. 아니 고생은 너가 했지 강백호. 왼손은 거들 뿐. 나 젠데만 보기를 모르는 남자지. 아 맞다, 아까 팀 차이라고 하는 새끼들, 팀 빨리 하는 새끼들 다 강퇴할게요. 제가 잠시만요. 이게 어떻게 씨들이. 킨드도 그러잖아.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아. 킨드도 고생했다 그러잖아. 니들이 뭔데? 킨드 본인이 말하잖아. 졸업날에 인싸 애가 롤링페이퍼에 내 이름만 뭐 적어줬다고, 수고했다고 적어줬다고, 그게 진심인 줄 안다고? 야 이씨 이 새끼야, 왜 여기서 갑자기 롤링페이퍼. 아 갑자기 학창시절 생각나네.